김우주 고려대학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관련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감염병 대응 단계를 높여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.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